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비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로마니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럽죠? 더러워도 오늘 이제 그 영상 컨셉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 화장실 배수관이 언제부터 좀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두고 봤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너무 막혀서 이거를 고민을 했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우선은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기계로 이제 이 배수구를 뚫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펑크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펑크린을 사서 한번 제가 이제 화장실에 배수구를 뚫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제가 샤워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배수구가 막혀 있는 건데요. 예, 좀 예, 더러워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 펑클린으로 한번 이 배수구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클린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4리터 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500ml를 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화장실 하수구에다가 제가 500ml를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뚫릴지 아니면 뭐별 효과가 없지 한번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리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500리터 듬뿍 넣겠습니다. 네, 듬뿍 넣고 500리터 이상을 넣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투입했으니까는 뭐 살펴 효능을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4리터짜리지 않습니까? 4리터. 다 썼는데요. 제가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6시간마다 1리터씩을 요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화장실 배수구에다가. 그래서 6시간씩 4번을 하루에 걸쳐서 이제 요걸 다 1리터씩을 넣거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한번 진짜로 제가 한번 샤워를 해보고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졌는지 그걸 한번 제가 바로 샤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워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너를 바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디워시를 하고, 그리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그 물의 양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늘 하던 대로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뭐 자로 잰 듯이 그렇진 않지만 거의 뭐그 제가 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물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샤워할 때 물이 바로바로 시원시원하게는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잠겨 있다가 물이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50점 정도 준다. 왜냐하면 물이 시원시원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은은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펑크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뭐좀 시원시원하게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업자분을 불러가지고 기계로 뚫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펑클린을 쓴다면은 그냥 소소하게 이용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그 쿠폰을 활용해 가지고 요 4리터짜리 4개를 26,91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6,727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한 통은 다 썼습니다. 썼는데 나머지 세 통을 꾸준하게 화장실 이 배수구 막히는데 쓴다면은 지금보다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막힘이 심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막히는 게좀 심하다 이러실 때는 업자를 부르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그러나 효과는 어느 정도는 보증한다. 그리고 이제 펑크링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 배수구뿐만 아니라 뭐 싱크대 이런 데도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으면은 쓸 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싸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사신 분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